안녕하세요. 저 그레이스 병원 명예원장 장익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의 3분의 2는 일단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물은 끊임없이 노폐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양분을 몸에 주면서 소멸을 하고 또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때 어떠한 양질의 물을 받아들이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양수, 아이가 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양수의 생성 자체가 엄마가 먹는 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거나 양질의 물을 먹지를 않게 되면 그 아이가 놀 수 있는 수영장과 같은 물의 환경이 오염이 되거나 부족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나서 임산부가 겪게 되는 산욕기라든지 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기에서도 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아이의 경우에는 출생 후에 몇 개월 동안 이유식과 모유로만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셨을 때 물이 만약에 좋지 않게 되면 아이에게 좋은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모 본인에게도 물의 원활한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 본인을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출산을 하고 나서의 인부에게도 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산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느 순간에서도 물을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양질의 물은 많이 광고가 돼 있지만 정작 물을 필요할 때 아주 손쉽게 찾으려고 하면 막상 찾을 데 없는 환경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집에서 언제든지 물을 먹고 싶으면 손쉽게 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단 물을 많이 먹게 된다면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는 욕심은 조금 버리고 여러 차례, 조금씩 여러 차례 분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대여섯 번 정도에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복용하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시는 물이 물론 우리 몸에 물을 공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체내 수분의 증발에 관련돼서는 배설을 떠나서 우리 몸 피부를 통해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그만큼 수분의 손실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임산부들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수분의 손실을 낮출 수 있도록 주변 보습에 신경을 쓰고 건조한 환경에서의 체내 노출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